이스라엘의 최초로 생긴 농촌은 모샤바. 개인 농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도와주는 데도 없고 서로 상부상조 이런 원칙도 없단 말이에요. 개인 농장이니까. 그래서 거기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 히스타드루트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 조직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뭐, 기부스다, 모샤부다, 모샤부 슈트피다, 이런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내부 조직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세 부락이, 모샤바는 내부 조직이 별로 없어요. 아까,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그 회원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없어요. 모샤바는. 그러나 기부스나 모샤부나 모샤부 시트피라는 이 세 가지 그 추락 형태는 아주 계통적인 조직이 되어 있고 연합 조직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상부상조하고 협도하는데 나는 놀란 걸 봤어요. 최초로 세운 기부스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우리말로 우리는 그냥 넓으면 바다라고 그러죠. 예, 근데 갈릴리가 바다 아니에요. 이제 단물이에요, 이게. 짠물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도 바다라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말을 했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란 것이 본래 갈릴리 호수 모양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생겼고는, 이렇게 생기니까는 이게 이제 왜 저 기타 있잖아요. 기타. 이게 그래서 기타 호수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타 모양의 호수 그래요. 그걸 긴네렛 그래요. 긴네렛이 기타 이게 띵가띵가 하는 기타. 그것을 긴놀이라고 그래요. 긴놀. 긴놀. 이게 긴네렛 그러면 기타 모양의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를 기타 모양의 호수. 원래 이스라엘 말로는 긴네렛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긴네렛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남쪽에가 여기 본래는 여기 이제 북쪽에 이 호수의 물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또 심장 모양 같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음료수를 하거든요. 이 물로. 예. 그래서 이 물이 제일 먼 데까지 간 것이 얼마냐면 300km를 가요. 300km면은 서울서 대구만한 거리요. 그래서 대구 사람이 먹을 물을 서울 한강에서 길어다 먹는다. 이야, 놀랄 얘기요. 대구 사람이 농사지을 물을 서울 한강에서 길어다 농사지는 중간에 없어 물이. 예. 그런데 맨 처음에 농촌이 생겼던 여기다 세웠다고요. 바로 그냥 물 대기 좋게. 예. 그게 이제 기부트 대가니아라고 그래요. 대가니아라고는 농촌이 맨 처음에 생겼는데 여기는 막 성장하려고 물도 좋고 땅도 좋고 그러니까 농사면 나중에 다 공장을 만들었는데 플라이우드 합판 공장을 큰 공장을 세웠는데 돈이 막 무지무지하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활 수준이 막 집집마다 전화도 놓고 집집마다 자가용 사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일정 수준 이상 안 오고 거기서 번 돈을 새로 기부스 건설했는데 막 지원하는데 엄청나게 지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어느 수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안 쓰고 돈을 지원을 해줘. 다른 데다. 전부. 새로 생긴 기부스, 새로 생긴 모샤부, 새로 생긴 모샤부 시트피에다 막 돈을 지원해줘요, 이게. 바로 이런, 그 사회 정신, 이런 그 정신이 그 나라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내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독립은 해가 똑같아요. 1948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거기는 영국 친탁 통치로부터 해방돼서 5월 달에 우리는 총선거를 했고 거기는 5월 달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생년월일이 비슷해요. 5월 13일, 5월 10일. 우리는 5월 10일 날 총선거 있거든요. 예, 그거는 총선거 할 수가 나라를 세우는 걸 반대한 사람에게 임시정부가 우선 그냥 독립부터 선포해놓고 나갔다고 이게. 이게 생년월일이 같아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8천 달러가 넘어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어요. 농업 기술도 엄청나게 도입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내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국민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도 또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다 비하면 그냥 어깨가 어떡하고
예, 행, 그러지만은, 그래도 또 조금 잘 나가는 나라에다 비하면은, 부족한 것이란 것은, 여러 가지 자재도 있고, 뭐,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고, 민족 자본도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요. 예.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또는 전국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유대민족이, 예, 갖는, 유대민족의 농민들이 갖는 그런 마음, 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너는 수준만 딱 하고 나머지는 기증을, 사실은 개별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요즘에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일생 동안 뭐, 바느질을 해가지고는 막, 그 재산을 몇십억을 그냥 대학에다 기증했다든지 뭐든지 많이 생기는데, 이게 4천만에다가, 4,700만 우리 인구에다가 비교하면은 극히 작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몇십억! 고는만 큰 돈이 아니요. 우리가 있는 1,000원, 10,000원, 20,000원, 어? 참 소년소녀 가장도끼 뭐 이게 한 10,000원 낸다. 그런 돈 많은 사람이 10억 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돈에서 10,000원 나가면은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분위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촌을 지금 쭉 둘러봤습니다만은 이런 모샤바, 모샤브 슈트피, 기부스, 모샵. 그리고 그 농민들이 계통별로 조직을 하고 단결을 하고 연합조직이 돼서 국가 농업정책을 세우거나 농림부 장관을 세우는데도 다분히 입김을 탁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된 정책,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정한 장관,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